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도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독일은 사실상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맞은 독일의 부활절 풍경을 현지에서 전해왔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맞이한 두 번째 부활절. 지난해 독일 종교개혁의 성지 비텐베르크에 쓸쓸했던 모습만큼이나 올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부활절 아침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독일 개신교의 최대 규모인 베를리너 돔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베를린의 인기 관광지이기도 한 교회 앞 광장엔 산책 나온 주민들의 모습만 간간이 보일 뿐입니다. 이날 부활절 현장 예배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시내 중심에 위치한 또 다른 교회. 교회 정문에 붙은 안내문을 확인하기 위해 오가는 사람들 뿐, 이곳 역시 고요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동상만이 우두커니 서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맞이한 부활절 풍경은 이처럼 참담합니다. All die Appelle zu Geduld und Vernunft und Disziplin werden stumpf in diesen zermürbenden Zeiten. Ein Gefühl von Ohnmacht und Frust macht sich breit. Und so kommt zu den Sorgen über Gesundheit, Schule, Arbeit, Wirtschaft eine weitere Dimension hinzu, eine Krise des Vertrauens. 부활절을 앞두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번 부활절은 최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독일 각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강력 비상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부활절 연휴가 끝난 지난 6일부터는 저녁 9시 이후 외출이 제한되었고, 친척이나 지인의 가정 방문도 금지됐습니다. 부활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시민들의 표정에서 허탈함이 묻어납니다. Yes, you can see the sun is shining, the weather is fine, but that's all because everything is closed. 올해 부활절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보낸 독일. 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독일 사회의 걱정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